Never thought it would be so hard. I grew up without a scar, just living my life with no big worries. And I've always known what I want, just didn't know what came along. Finding myself a much less happy. Back in the days I used to dream about one day, a life so amazing, not everyone judging me. I've been pushing away everybody I love. I don't know what to do, need a sign from above. I just want to be somebody who knows, who knows how to behave, but I'm not even close. Won't you 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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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e me? Won't you 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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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e me? I am out here alone, 'cause there's nobody left. I need someone to talk to, get this pain off my chest. All the bad things I've done, and the people I've hurt. Wanna take that part of me and leave it in the dirt. Won't you 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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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e me? 향해남에 오시면 꼭 가봐야 할 장소 중에 하나인 금오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경사가 어마어마하게 가파릅니다. 향해남까지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 금오산까지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아서 굉장히 한적한 산길을 거닐고 올라갑니다. 한 20분 정도만 올라가면 되는데요, 요 위에서 보는 경치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다도의 해상국립공원이 발 아래 쫙 펼쳐지는 그 풍경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같이 한번 올라가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여기 오르막길이 이렇게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 뒤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짠, 바다가 이렇게 보이고요. 정말 오늘 날씨 좋네요. 계속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와갑니다. 봉우리까지, 능선까지 다 와갑니다. 금오산에 올라오셔야 될 첫 번째 이유, 여기 이렇게 보시면 바위가 거북이 껍질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 바위도 그렇고, 이렇게 보시면 이 산 위로 있는 온통 바위들이 이렇게 거북이 등껍질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이 산 자체가 풍수학적으로 거북이 모양 또는 자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거북이 자라의 등 부분인데요, 등껍질 모양이 이렇게 거북이 등껍질처럼 이렇게 각이 져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이 산 자체를 자라오자를 써서 금오산이라고 부르고요. 향해남도 예전에 영구암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영구암의 구자가 거북구자를 써서 이렇게 영구암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은 향해남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제 굉장히 높은 곳까지 왔습니다. 정말 멋있죠. 그런데 이 산에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왜냐, 향해남까지만 왔다가 다들 내려가시거든요. 근데 사실 향해남을 들렀다가 이곳은 정말 꼭 들러야 여수 돌산도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능선 자체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여기서 내려다보는 360도로 탁 트인 바닷가 절경이 정말 환상적이거든요. 다도해 국립공원입니다.
자, 계속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한 5분 정도만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같이 파이팅! 아, 콧물이 다 나온다. Wanna take that part of me and leave it in the dirt. Won't you 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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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e me? Won't you 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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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e me? Won't you 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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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e me? Oh, save me, save, save me. Oh, I've been trapped in this darkness for far too long now. Wanna tear down the curtains, let the sun shine in. Oh, I've been seeking forgiveness, 'cause I know I was wrong. Oh, I'm running out of time, I have to stay strong. 자, 이렇게 오늘 해양이람이랑 금오산을 둘러봤습니다. 금오산 봉우리에서 촬영을 마치고 이제 하산하는 길인데요. 향이람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향이람은 해를 향해 있는 암자라 그래서 향이람이란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고요. 향이람은 우리나라에서 일출이 아주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 남해 일출 중에는 정말 손에 꼽힐 만한 곳인데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이 일출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물론 이 좀 낮은 곳에서 보는 일출이랑 바다에서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일출이 정말 풍경이 다른 것 같아요. 각도 차이인 것 같아요. 그만큼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향이람은 우리나라 4대 관음기도처 중에 한 곳인데요. 강화도 보무남, 그 다음에 홍려남, 이 홍려남은 낙산사 홍려남이네. 낙산사 홍려남, 그리고 남해 보리암, 그리고 여수 향이람, 이렇게 네 곳이 우리나라의 4대 관음기도처 중에 한 곳인데요. 여기도 너무 멋있다. 좀 또 찍고 가야 되겠다. 너무 가다가 자꾸 발걸음이 멈춰지고, 그래서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서 여기를 드론을 띄었어야 되는데 너무 멋있네. 여기도 너무 멋있다. 그죠? 자, 어디까지 이야기했지 이제? 우리나라 4대 관음기도처 중에 한 곳인데요. 그만큼 또 기도발이 잘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수까지 오시면 이 돌산도가 여수에서도 한참 들어와요. 우리나라에서 10번째 큰 섬이라고 하는데 섬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여수 돌산대교를 건너서 오는데 한 20km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작은 거리는 아니지만 여수 오시면 꼭 한번 와보셔야 될 곳이 여수 향이람 그리고 금오산입니다. 금오산은 향이람 오시면 꼭 빼놓지 말고 와보시길 바랍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향이람은 그냥 보셔도 아름답지만 일출이 정말 아름답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뭐 있을까? 향이람은 좀 여러 개의 동굴과 여러 개의 불상을 지나고 또 일주문을 지나서 절 경내로 들어가는 입구가 정말 좀 재미나거든요. 좀 다른 절들과 틀리게. 자, 이제 이렇게 향이람과 금오산을 올라봤고요. 금오산은 뭐 사실 많이 안 올라갑니다. 솔직히 20분, 정직하게 20분만 올라가시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오시면 꼭 와보시고요. 이제 다음 코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는데 바쁘다 바빠. 다음 코스로 바로 이동하시죠. 자, 돌산 하면 아주 유명한 돌산 갓김치 매장입니다. 여수 오면 꼭 드셔보셔야 할 음식이죠. 여기 왔어. 자, 여기 제가 그 한 10년 전부터 단골집인데요. 사실 거짓말 아니고 진짜 여기 예전에 한 해물된장찌개라고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때 제가 예전에 여행기자 생활할 때 여기 기사를 한번 썼던 적이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거의 한 7, 8년 만에 다시 찾아왔는데요. 갓김치 한번 얻어먹고, 제가 사지는 못하고 얻어먹고 가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맛을 보시고. 이거 돌산 특산품 갓김치 완전 알아줬잖아. 게장도 먹어보고.
맛은 여전합니다. 여기 뭐 제가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황토방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와보시면 여기 와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초록무라고 가을철 한철 딱 한 달간 나오는 초록무야 이거 이. 초록무. 예. 깍두기도 아니고 알타리도 아니고 요 초록무인데 이제 지금 없어져. 요 동치미 또. 이게 이거예요? 요 이것이요. 무가 요만하다 그죠? 저 게장도 맛있네. 아 맛자 보시고. 게장도 있고. 게장이랑 우리 동치미랑 여기 요 굴젓도 있고. 자 이제 다음 코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딱새우회도 먹어보고요. 고차거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물 사마리인데요. 이게 8,000원짜리 백반 정식인데요. 게장국도 있고. So offshore, playful and free. 오, 향이 진하다. 향이 정말 진하다. 맛있네요. 맛있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